네, 2018년에 11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38번 문제입니다. 문장 삽입 문제들은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 문제는 너와 나는 말이 안 통해 라는 말로 선생님이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본으로 깔고 있는 전제와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는 오늘 재미난 시간을 가질 거야 라고 누군가가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같이 즐기지 않고 어떤 사람이 즐기는 거랑 달리 나는 토론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기본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유된 가치가 있어야죠.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해서 뭐 어떤 일을 하겠다 그러면 공유된 가치와 전제가 없어버리면 서로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논리적 글입니다. 이 글은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빈칸이나 어휘어법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글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대로 집중해서 공부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걸 읽기 전에 반드시 세수 한번 하고 오시고요. 물 한 잔 마시고 바로 시작합시다. 38번 The way we communicate influences our ability to build a strong and healthy community. 문장의 동사는 influences. 그래서 저기 끝에 나와 있는 주어가 the way로 3인칭 단수의 주어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we communicate는요, 앞에 있는 way를 동시에 꾸며주고 있죠. communication 하는 방식, 요거는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준다랍니다. 어떤 능력이냐? 밑줄 친 to 부정사가 꾸며주는 능력이죠. 강력하고 건전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입니다. communication을 하잖아요? 그러면 강력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communication이 안 되잖아요? 그럼 강력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traditional ways of building community. 문장의 동사는 have emphasized. 그러다 보니까 주어가 복수가 되겠군요. 문장이 이렇게 잘려졌고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공동체를 만드는 전통적 방식은 토론과 논쟁에 강조해 왔습니다. 토론을 하면요. 서로 싸워요. 논쟁을 하면 서로 싸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뭔가의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 지점도 잡을 수 있고 또 서로가 생각하는 거를 오해 없이 풀어볼 수가 있죠. 근데 논쟁과 토론이 없는 사회는 서로 계속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무언가의 분쟁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분이 발생하고 내분이 발생하면 외환, 즉 외국에서 쳐들어오거나 외부에서 환란이 있으면 그대로 무너져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은 has a strong tradition. 강력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강력한 전통이냐? Town Hall Meeting. Town Hall Meeting 같은 걸 쓰는 전통인데요. Town Hall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시청에서 모이는 거죠. 시청에서 모여서 미국 같은 나라는 뭘 결정했어요? 야, 영국에 맞서서 독립하자. 미친 거 아니야? 영국은 당시에 엄청나게 거대한 제국이었어. 그리고 돈도 제일 많았고 영국의 해군력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대단한 힘이었지. 하지만 그 사람들이 결정한 거야. 그래, 우리 독립하기로 했으니까 독립합시다. 이런 얘기 되는 것이죠. To deliberate important issues within the community. 공동체 안에서의 중요한 이슈를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타운홀 미팅과 같은 강력한 전통을 갖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In these settings. 이러한 세팅에서 각각의 옹호자들은 present argument for their position. 자신의 포지션에 관한 논쟁거리들을 제시하게 되죠. 나는 영국이랑 전쟁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영국이랑 맞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자존심도 없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자존심이 뭘 먹고 살려주냐? 영국이랑 어떻게 싸워서 이겨? 우리 영국에서 왔잖아. 이런 식의 서로 논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공공적인 이슈는 haven't discussed in such public forum. 그런 public forum에서 공동체의 공공의 장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these settings, town hall meeting은 같은 노란색으로 칠해놓고서 자 다시 돌아와주세요. 노란색 공공의 장이라는 단어로 연결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은 기본으로 문장 삽입이었기 때문에 논리적인 구조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논리적인 영역을 한 번 더 물어보긴 좀 문제가 있고요. 이 글 자체가 갖고 있는 동어 반복하는 포인트 그리고 어휘들 그런 부분을 집중하라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 있죠. 다시 돌아옵니다. Yet, 하지만, for debate and argument to work well, 투부정사가 나왔고요. 투부정사 앞에 이렇게 for plus 목적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눈치를 채야죠. 투부정사 앞에 있는 무엇? 투부정사 앞에 있는 전치사구는 의미상의 주어죠. 토론과 논쟁이 제대로 효과가 있으려면, 자, 다시 한번, 토론과 논쟁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주어구 동사죠. 그래서 효과가 있다 라는 동사 앞에 있는 의미상의 주어를 먼저 해석해주고 그 녀석이 효과가 있으려면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to 부정사는요 기본으로 동사가 아닌데 동사에다 to를 붙여서 다른 품사로 전용된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동사적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주어를 갖고 싶어 합니다. 도대체 이 동사의 의미상 주체가 누구인가? 그랬을 때 앞에 for plus 목적격 이 자리에 있는 녀석을 주어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을 진짜 주어는 아니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다 이렇게 말을 붙입니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완성되는 거죠. 이 문장에 나와 있는 동사는 워크인데요. 워크라는 동사는 일하다라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아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효과가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토론과 논쟁이 주어입니다. 토론과 논쟁이 효과가 있으려면 well, 잘 있으려면 근데 저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다시 people need to라고 하는 주어 동사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누구다? 누구다? 보라색 부사적 용법인 것이죠. 한마디로 토론과 논쟁의 효과를 갖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런 search forum, 그런 포럼에 올 필요가 있는 것이죠. With a similar assumption and value. 비슷한 가치와 비슷한 가정을 갖고 이 사람들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 아주 결정적인데요. 이 글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아닌가 싶어요. 토론이 중요하다. 토론은 강력한 공동체를 위해서 중요하다. 근데 그러려면 만나야 된다. 만나려면 이걸 갖고 와라. 무엇? 공유된 가정과 가치들입니다. 이 공유된 가정과 가치들은 serve as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죠. serve as a foundation 토론의 기초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하지만 사회가 점점 다양해진다는 것이죠. society becomes more diverse the likelihood 가능성인데 회색으로 동격의 대수로 연결되는 이 가능성은 문제는 줄어든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가정과 가치를 공유하게 되는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단어 어휘추론 포인트죠. 빈칸이기도 하고요. 사회가 너무 다양해졌어요. 옛날처럼 인구가 적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치가 다양해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서로. 너 왜 왔니? 아, 저 그냥 왔어요. 너 왜 왔니? 저 오늘 그냥 왔는데요. 이런 애들이 많은데 무슨 토론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사회가 온 겁니다. 결과적으로 as a result form of communication such as argument and debate become polarized. 사회가 어떻게 된다? 그렇습니다. 양극화되는 거죠. 이것은 may drive a community apart as opposed to bring them together. 함께 해준다기보다는 함께 만들어간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사회를 갈갈이 찢게 되는 polarized 이중 혹은 극화되는 양극화되게 된다란 글이시죠. 이 글 자체가 상당히 어렵지만 100%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어렵기도 하고 여러가지 연결사나 논리적인 구조 그리고 특히나 빈칸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기억을 해두셔야지 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